경상남도 창원 북동부의 한 마을. 이곳에서 특별한 세 가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말년 할머니와 손주인 채은이와 민준이. 정말 대단해. 엄마들. 엄마들은 다 그래. 큰 애들은 손자들은 손자 손녀들은 잘 키웠다시 큰데 이제 걱정이 우리 민준이. 제 키워야 잘 키워야겠네. 따뜻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특별한 세 가족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파가 이어지던 이른 아침 바쁘게 외출에 나서는 이말년 할머니. 준비된 차림을 보니 뭔가 일을 하러 나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향하는 곳이 평소 가던 밭쪽이 아닌 그 반대 방향.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감나무 가지 좋아. 지금 이제 감나무 샌댕하거든. 샌댕하기 때문에 샌댕하면 이제 감그 가지 떨어진 거지. 그 좋아가 버리고 장가지는 감나무 때.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 농사일도 이젠 힘들 나이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할머니. 할머니 허리 안 아프세요? 왜 안 아파? 허리가 아프지. 다 줄을 놔주면 다 아프지. 허리 안 아픈 사람 없어. 도시에 뭐 배나 하나 살아도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전신마신 아파서인데 시골에서 이런 일 한다. 이웃집 감나무 농원을 정리하는 게 오늘의 일. 애들은 잘 있는 거 안 대주하는데. 애들은 잘. 그런 대로 뭐 저런 대로 사람 사는 게 나가지. 재현이도 집에 오늘 나가고. 아침에 민준이가 안 일나더러. 오늘 아침에 또 유나에도 허리가 더 아픈 게라. 그래도 업고 내려갔다. 체리고 일나라 체저 오늘은 이불 그 빨라 이불 그 빨란 거로 그 가방하고 들고 가려면 이게 다 못 들고 간다. 이 일뿐만 아니라 제실 아래채에 머물며 제실 관리를 맡아온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는데요. 네, 오늘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면 오도갈 데가 없어요. 땅이 있으거나 집이 있으거나 젊어서 나가나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정부 지원을 뭐 받는 게 있나. 남의 집 사리에 아들 딸이 남기고 간 손주들을 키워온 것만 해도 17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전 일이 끝난 것도 잠시 쉴 틈 없는 할머니의 고된 하루가 계속 이어집니다.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 전아, 이 쓰레기 봉지 이거 한번 봐봐라. 이 창원 거 맞나? 공공 글로? 어, 맞는데. 쓰레기 이 창원 거가? 어. 그, 이거 뭐 쉼새 아들이 그 버리는 것 같다. 이 창원. 창원 이건 확실히 몰라서로 아한테 자꾸 묻는다 이가. 그게 맨날 여사로 봐지는 긴가 그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 기라. 그래서 내가 자꾸 묻는다 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단했을 할머니의 지난 세월. 대신 소득이 앞으로 자녀 직장을 기대 무임 승차할 수 없고 나는 고생을 많이 하고 컸기 때문에 뭐 이래 나무 뭐 나는 나무 집에
옛날에는 뭐 회사가 있었나 아마. 회사도 없고 나무집 지금 것도 뭐 도움이지. 그래 좀 많이 있어. 학교 못 다니지. 못 다니니 글을 모르지. 뭐 그런 데 있으면 뭐 학교 공부를 어디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녁에도 빠지나 가야 있나. 뭐 예살이 없어서로 공부로 뭐니 약이라도 있었지. 옛날에는 약은 있었거든. 있었는데 약 학교도 갈 시간도 없고 그래. 그날 오후 외출 준비에 한창인 손녀 채은이. 채은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창 시절의 마지막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버스까지 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레전드 점점 빨라지는 채은이의 발걸음. 바로 채은이가 찾은 곳은 시내에 위치한 한 한의원. 심한 허리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제빵 조리사를 꿈꾸며 특성화고 제빵학과에 들어갔지만 아픈 허리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채. 다른 과도 많았는데 유독 제빵에 관심이 있어서 별로 들어가게 됐어요. 목이 안 좋아서 이제 이거 못하겠다 느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상실감이 컸어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언제쯤 이 긴 치료가 끝을 보이게 될까요? 치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은행으로 향하는 채은이. 두 달간 빵집에서 힘들게 번 돈을 인출하는데요. 이어 채은이가 찾은 곳은 시내의 한 대형마트.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채은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층 밝아 보입니다. 식품 코너 다음으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내복 코너. 누구 내복 사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전에도 내복 사드린 적 있었어? 아니요. 처음 사드리는 거야? 네. 한창 필요한 게 많을 나이지만 곧장 동생 민준이 선물부터 찾아 나서는데요. 민준이 무슨 색 좋아해? 민준이는 보통 이런 색이나 캐릭터. 아저씨 메시지를 한다 이거. 진짜 엄마가 애기 내복 고르는 거 같아. 그런 걸 자주 듣지. 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고스란히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써버렸지만 그저 행복하기만 한 채은이. 그렇게 하루는 저물어가고 그거 먹으면 맛있는 거 줄게. 뭐 먹었다냐 뭐가. 아이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우리 아이 참 착하지. 모욕도 잘하고요. 야 안 씻고 나갔는데. 항상 민준이 목욕시키는 일은 누나 채은이의 몫.
오늘 목욕도 역시 그냥 지나갈 리 없습니다. 앉아봐 여기 뒤에. 말 잘 들으면 앉아. 다리 다리. 뜨거운 거 알거든. 이렇게 동생 민준이를 각별히 챙기는 데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적에 내가 막 싫다 막 이놈 자식이 막 허리라든 아픈 게 허리라든 막 머리를 갖고 막 한 두세 번 저기래 그거를 확 받으면 굉장히 아프거든. 아플 때는 자연적으로 아프고 막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확 열이 받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막 싫어다 해초를 갖고 막 싫어 막 성찰을 싫거든. 싫어 뭐 태연이가 보고 아이 그러지 마. 밝게 있는 거 보면 좋은데 한 번씩 엄마 찾을 때는 불쌍해. 아직 어린 애인데 엄마 보살펴 없네. 없이 자라줄게. 대신 엄마가 되어줄 순 없지만 민준이만큼은 자신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서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애들 다 엄마 아파하지 못했잖아. 아무도 안 오셔서. 그래서 민준이를 보면 더 마음이 아파. 아직 다섯 살밖에 되지 않은 민준이는 과연 누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새거 민준이 거. 예쁘다. 와. 민준이 눈이 몇 개야 그러면? 응. 누나 고마워요. 관심 길어 보이네. 그런데 이때. 뭐야? 할매꺼. 할매꺼 뭐 네가 샀나? 응. 고마워요. 내 목이랑. 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 고맙습니다. 아유, 최근에 온 소리야. 손자 소리야. 태어나는. 걔한 걸 봤네. 아이고, 그래. 엄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주 사랑으로 하나 된 새 가족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채워갑니다. 민준이의 생일을 맞이해 특별히 롤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채은이. 학교 실습 때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데요. 미처 생일초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누나가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민준이는 좋아해 줄까요? 다음 주 할머니에서 계속됩니다.